엘렉소 드릴캠 쪽인데, 먼저 이제 지오메트리를 지정을 합니다. 지오메트리를 뭐 브랭크 요거가 많이 좋겠죠. 밀 지오메트리.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홀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해서 뭐 이거는 이제 추가 처음에 추가하는 거고, 이건 더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삭제하는 거고, 옵티마이저 홀 위드 거리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는 거고, 뭐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둘 축도 뭐 조정을 하고 뜨는 거 그죠. 셀렉트해서 지금 이제 사이클 파라미터는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는 걸 뭐냐면, 홀 가공하는 그 조건을 1번 조건 따로, 2번 조건 따로, 3번 조건 따로, 4번 조건 따로, 5번 조건 따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중간만 뚫겠다, 아니 얘는 이홀 깊이를 전체를 뚫는다 했을 때 얘는 뭐 1번 조건으로 두고 얘는 2번 조건으로 두고,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오퍼레이션에서 그 조건을 여러 개를 다섯 개를 가지는 그런 홀 가공을 서로 따로따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수 있죠. 그래서 뭐 2번 조건으로 해서 홀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홀 있으면 이렇게 추가도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얘는 2번 조건으로 갔죠. 갔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셀렉트를 가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지우겠냐? 안 지우겠다. No, 안 지우겠다. 그럼 얘는 3번 조건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면 이제 플랜 위에 있는 모든 홀이 되는 거고요. 또뭐 선택을 해줘요. 얘는 3번 조건으로. 3번 조건으로 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위에 면 선택을 해주고, 이거는 밑에 면 선택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 레이스. 그다음에 툴의 축이죠. 플러스 Z 방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보통은 팩드릴, 요거 지오메트리 완을 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09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해보면 지금 요거는 2번 조건, 요거는 3번 조건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을 완전히 표시가 나게. 여기서는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편집하겠다는 거예요. 2번 해놓으면 뭐 1번부터 2번까지인데 이렇게 안 되고, 그 뒤에 나와요. 1번 조건 편집하라. 1번 조건은 없어요. 그다음 여기 2번 조건이죠. 2번 조건은 지금 이쪽이 이제 2번, 3번이니까 지금 모델 깊이만큼 뚫어라 했는데, 이거를 뭐 툴팁 뎁스로 가라, 100만큼 더 가라. 얘는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다시 하면 1번 조건, 2번 조건 툴팁 뎁스, 3번 조건은 한전 요건 툴팁 데스에서 얘는 200만큼 더 뚫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전화를 해보면 2번, 3번 지금 변한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보면 오일 가공을 뭐 이렇게 쉐이딩해도 되고, 와이프로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죠. 좀 느리게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그 가공이 요 스탠다드 드릴 뎁스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하고 패스트. 똑같은 조건 하는데 이제 팩트리를 해볼게요. 팩트리는 이제 1.25만큼, 아니 5mm만큼 이렇게 단단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조건 모델 뎁스로 가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이렇게 그냥, 3번 조건도 아까 따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걸 해봐야 돼요. 해보면 알수 있어요. 놓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안 나죠? 그닥 표시가 안 나요 지금, 그죠?
지금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단단단 하는 거는 여기서 1번 조건이 아니고 이제 이건 2번, 3번이죠. 2번 조건에서 인크리먼트를 증가하는 거를 여기를 10만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5만큼 들어가고 나오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5만큼 들어가고 나왔다가 10만큼 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10을 주면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는 클리어런스 3mm 뜬다는 거예요. 이거를 20mm 뜨게 하고 2번은 여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 뭐 2mm로 해볼게요. 10mm 뜨고 이렇게 해서 2mm 들어가고 10mm까지 뜨고 2mm가 들어가고 또 10mm 뜨고 2mm 들어가고 10mm 뜨고 그죠? 이렇게 2mm씩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뜨는 건 10mm 떠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빨리 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클 요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조절을 할수 있고요. 예, 이걸 해봐야 돼요.